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째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나 대선 전국 전체에 걸친 화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준석과 윤석열입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를 떠나서 이준석과 윤석열을 제외하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 핵심이 되면 정치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논란을 빨아들이게 되죠. 지금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모든 정치 논쟁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육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고 지금 쟁점도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이준석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격, 이준석 따라하기.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뭐 친문 반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발목이 잡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들끼리 뭐 경선 일자 연기, 뭐 개헌 논쟁, 갖가지 쟁점을 던져보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야권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다음 주면은 홍준표 복당이 결정이 될 테고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합당의 틀은 결정이 된 것이다. 이제 사소한 서로 간의 뭐 신경전, 시기 조절 이런 것만 남아 있고 안철수가 분명하게 중도의 지지층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 크게 판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다. 안철수의 영향력이 그래도 많이 떨어진 것은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이제 오세훈에게 패한 부분이 있고 윤석열이 중도를 빠르게 장악하면서 안철수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윤석열과 이준석입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이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이 윤석열 영입에 실패한다면 이준석의 리더십이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윤석열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활로를 개척하느냐. 이걸 두고 두 사람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수싸움의 결과는 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에 대해서 잠깐 객관적인 이 평가를 하고 보면 먼저 이준석 말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경선 때부터 두 가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야권 전체 지지층에 있어서 이준석이 저렇게 SNS 활동을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데 실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종인, 뭐 김무성, 유승민 등으로부터 조종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선 때부터 보여준 이준석의 언행이 큰 실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루에 20, 30번씩의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도 큰 실수가 없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경선 때 보여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도 이게 더 나아가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말해서 실수를 하는, 혼자서 저렇게 SNS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게 되면서 실수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승민, 김종인 등의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경선에서부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스스로가 보여주면서 그 불안감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 유승민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과 김종인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 약간은 폄하하게 되죠. 주변에서 그런 의혹의 눈길이 오게 되면. 근데 이준석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승민, 김종인 그대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그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다. 김종인이 가장 자신에게 정치를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유승민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잊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경제를 강조를 하게 되면 유승민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학자 출신, 경제교수 출신이라고 해서 경제 아젠다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있었느냐? 없었다. 유승민이 과거 바른미래당처럼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유승민, 김종인 모두에 대해서 경선 때부터 자신이 그어놓은 그 선, 기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공정할 수 있다. 자신은 누구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자신은 자기의 정치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게감이 가는 것이 어떤 조언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조종을 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대상의 어떤 지지층, 그 당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김종인이나 유승민이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는데 끼친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20, 30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체 야권 전체의 세대교체 변화의 바람을 이끌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만들어냈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준석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준석이 유승민보다, 이준석이 김종인보다 수백 배의 지금 지지율과 지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 자, 이제 당직 인선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준석의 위기는 이제 뭐 자신이 이야기하는 8월, 8월까지 윤석열이 합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해서 논쟁거리를 만드느냐는 지적에 이준석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대표의 의견으로서 8월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뭐 김종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당 후보가 뽑히게 되면 대선 후보가 결정할 문제다. 자기가 물러서야 할 곳은 빨리빨리 물러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결국 위기는 야권 전체의 통합, 야권 전체의 원샷 경선, 이걸 이뤄내느냐 못 이뤄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핵심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8월, 자신이 이야기한 8월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야권 전체의 원샷 경선의 틀에 합류하든지 그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준석은 안정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흔들리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의 침묵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해도 했고 또 윤석열이 검사로서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부분 또 뭐 처가 쪽에 대한 각종 의혹들 이런 것들이 윤석열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난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30%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살아있는 권력 아래서 조국을 비롯해서 그 수사를 주도하면서 윤석열이 보여준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건 굉장한 내공과 굉장한 국정 철학의 바탕 위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반듯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층, 이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명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등판하겠다. 그다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8월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그 타임 스케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플랫폼으로서의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수, 중도, 더 나아가서 탈진보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목표다. 그렇게 이뤄내야만이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고 난 다음에도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그 국민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런 청사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 뭐 조국, 문재인과 조국은 이꼬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지켜보면요.
문재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달라. 그 다음 자신 처가에 대한 뭐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그리낄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의 합류 스케줄에 있어서 윤석열은 뭐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은 하루빨리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서로가 이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들어 빨리 지금 국민의힘으로 야권 모든 지지층의 기대가 모이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합류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하자라는 것이고 다른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야권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전체가 뭉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은 중요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국민의힘도 한 요인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위 N분의 1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전체에 있어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중요하지만 N분의 1이고 이준석은 윤석열은 정말 최고 지금 많은 지지율을 받고는 있지만 야권 전체 대선 주자의 N분의 1이다. 서로가 이걸 강요하고 있는데 서로가 가고자 하는 지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탈진보, 중도 탈진보까지 아우르자라고 한 윤석열의 말을 지금 이준석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호남 쪽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의 당원 입당이 뭐 2만 명,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젊은 층, 호남 모두를 아우르는 서로가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은 같은 겁니다. 서로가 N분의 1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지향하는 지점은 최대한 야권의 전체 파이를 최대한으로 키우자.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 지금 이거에 거의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자, 지금 대선 전국 전체의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이준석과 윤석열. 이 이준석과 윤석열의 1차 수싸움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이번 달 말에는 정치 등판을 선언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8월까지는 윤석열이 입당해야 된다라고 또 타임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윤석열도 그 타임 스케줄을 알고 있다.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은 세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 달 말 등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 8월 달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아니면 이 가능성은 좀 낮지만 국민의힘의 그 울타리를 허물고 야권 전체가 원샷 경선을 시작하는 방법. 이것도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대로 뽑고 또 12월 달에 가서 마지막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준석과 윤석열의 이런 팽팽한 수싸움, 이 첫 수싸움입니다. 본격적인. 이게 계속이 될 것이고 이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될 것이고 지금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 메이커는 이준석과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불확실성인 요인들을 안고 결단을 내리면서 그 불확실한 요인들을 자기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추진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으냐? 이준석은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으냐? 이 대목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이 정치권의 등판, 이달 말에 정치권의 등판을 선언하고 난 뒤에 한 달여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8월 달쯤에 이제 이준석의 손을 잡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윤석열에게 불리한 요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가지게 될 지금 국민의힘도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홍준표도 들어오게 될 테고 원희룡, 김태호, 윤희숙도 움직이고 하태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쟁쟁한 이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점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N분의 1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윤석열이 정치적 등판을 하고 밖에서 계속 있게 된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윤석열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동안 3, 4개월 동안 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보였지만 역시 혼자서 하기에는 몇몇이 모여서 하기에는 좀 더 세련되지 못하고 좀 투박한 이런 정치적 행동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혼자서 가령 7월 한 달 동안을 정치 참여 등판은 하고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고 다닐 경우에 지금 여야 통틀어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 1위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검증의 몫이죠. 그렇게 쏟아지는 그 불안감이 높으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다른 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불안감이 높으냐, 여기서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 원래 윤석열의 스타일은 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돌진하고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정치라는 이 부분, 이 복잡한 폭넓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달 말에 정치 등판을 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뭐 당장 입당하는 것도 좋고 언제까지는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윤석열답고 그게 또 이준석을 도와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도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안철수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게 될 이 이준석과 윤석열이 펼치는 이 깊은 수싸움, 이 결과에 이 대선 전국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야권 지지층들의 관심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 집단들, 심지어 언론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객관적인 것, 그리고 모두 드러난 토대 위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모두 합니다.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들, 팩트를 가지고 좀 침소봉대도 하고 하나는 무시하고 한쪽은 강조하고 또 한쪽은 애써 폄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팩트로 드러난 것 가지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분석을 한 다음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